그림과 숫자 맞추기 방입니다. 별을 선택하여 정육면체에 맞춰보세요. 숫자를 공부하는 방입니다. 숫자를 선택하여 정육면체에 맞춰보세요. 문제 상자 방입니다. 숫자를 선택하여 정육면체에 맞춰보세요. 장난감을 만드는 버스가 있는 방입니다. 숫자를 선택하여 정육면체에 맞춰보세요. 계산기 방입니다. 숫자를 선택하여 정육면체에 맞춰보세요. 퍼즐 방입니다. 비행기를 선택하여 정육면체에 맞춰보세요. 산수 나라를 끝냅니다. 화살표를 선택하면 상자가 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위에 있는 숫자나 모양을 선택하여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숫자 세기 방입니다. 이 그림을 책 위의 모양 그림에 맞춰보세요. 숫자 공부도 하고 색칠도 해요. 물건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단추예요. 물건의 숫자만큼 오른쪽 액자 속의 물건을 옮겨놓아 보세요. 재미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문제 상자입니다. 1단계 단추입니다. 2단계 단추입니다. 3단계 단추입니다. 4단계 단추입니다. 문제 상자에 나온 문제의 답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단추예요. 빈칸에 맞는 숫자를 선택해 보세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중에서 맞는 답을 선택하세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선택하세요. 문제를 맞추면 선물을 줍니다. 시작하는 단추입니다. 1단계 단추입니다. 2단계 단추입니다. 3단계 단추입니다. 빈칸에 맞는 숫자나 기호를 버스 위에 있는 숫자나 기호를 선택하여 맞춰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단추예요. 문제를 보고 아래의 숫자를 선택하여 답을 맞춰보세요. 더하기 방입니다. 빼기 방입니다. 곱하기 방입니다. 나누기 방입니다. 1단계 단추입니다. 2단계 단추입니다. 3단계 단추입니다. 4단계 단추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선택하세요. 문제를 잘 모를 때 선택하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단추예요. 하나, 둘, 셋.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선택하세요. 위에 있는 글자를 바꾸는 단추입니다. 위에 있는 숫자를 바꾸는 단추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바꾸는 단추입니다. 1단계 단추입니다. 2단계 단추입니다. 3단계 단추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단추예요. 도형 맞추기 단추입니다. 시작하는 단추입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을 종이 위로 옮겨서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1단계 단추입니다. 2단계 단추입니다. 3단계 단추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단추예요. 다시 시작하는 단추입니다.
숫자 배우기를 끝낼까요? 여러분 안녕!